환경부가 한파 대비를 위해 결빙 취약 지역을 점검하는 등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쪽방촌 지역 주민과 독거노인, 장애인 등 한파 취약 가구 등을 선정해 방한 물품도 지원합니다. 먼저 내년 대전 대덕구에 결빙 방지 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결빙 방지 시설은 폭설과 결빙에 취약한 오르막길, 계단 등의 보행로에 도로 열선을 설치하는 것으로 노인과 아동 등의 낙상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소득과 주거 형태, 연령,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우선 지원이 필요한 전국 1,100개의 한파 취약 가구를 선정했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상담사가 해당 가구를 방문해 친환경 겨울용 이불, 생수 등을 제공하고 한파 대응 요령을 안내합니다. 아울러 난방 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연료비 절감을 위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합니다.